대승불교의 흥기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원 전후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니까 한 군데서 시작돼서 이게 전파된 게 아니고, 남인도의 반야경, 안 그러면 화엄경 계열, 그 다음에 중인도 쪽의 법화경, 뭐 유마경 계열, 그 다음에 서북인도 쪽에 이제 그 정토교, 그러니까 극락세계를 말하는 극락정토와 관련된 그러한 경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본 학자들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얘기한 거는 이제 불탑신앙이라고 해서 부처님 탑을 중심으로 해서, 왜냐하면 법화경에 보면 불탑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탑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인들이 결집을 했고 그들에 의해서 대승불교가 만들어졌다 라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이 조금 문제로 제기가 될수 있는 부분은요, 인도의 중앙 정도에 해당하는, 쉽게 말해서 불교 중국이라고 표현되는 불교 중심 지역에서는 탑이 있었지만, 서북인도나 남인도에서 대승불교가 동시에 흥기되는 것들은 판단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게 민중불교, 그러니까 민중적 요구가 있었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새로운 기원 전후라고 하는 게 사실 전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세상이 변화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변화 시기에 새로운 요소들이 있었고, 그 요소들을 소승불교라고 하는 부파불교가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불교 운동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될수 있는 동인이 뭐였냐면 부처님에 대한 그리움.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처님 전기의 유행. 그래서 부처님 전기를 보면서 저런 분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실 수 있다면, 좀더 현실적으로 무언가를 해 주실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쉬운 불교, 그 다음에 구제에 대한 요청,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승불교의 하나의 동인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대승 잠복설이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교화하신 지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서 부처님에 대한 전승들, 쉬운 이야기, 전설 같은 것들이 내려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도 존재하는 암양오사 방문수나, 안 그러면 우리가 오성과 한음의 이야기, 안 그러면 뭐 삼명대사가 뭐 대마도 가서 포로를 송환할 때 오는 뭐 이런 이야기들처럼, 그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전승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움을 촉발시켰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부처님 전기가 완비되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그리움에 대한 구체성, 그 다음에 부처님과 관련된 일화들이 그 지역에서, 부처님이 다니신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내려오면서 나타나는 민중들의 그리움, 이런 것들이 구원과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들, 그러한 요청들과 더불어서 실천운동, 그래서 대승불교는 어떻게 보면 실천적인 그런 측면들이 강하거든요. 그 다음에 기존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열반에 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보다는 남을 구제해서 자리이타, 안 그러면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내 스스로도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상대도 깨달음을 얻도록 도와주겠다, 그 다음에 그 깨달음을 얻게 도와주는 방식에서 상대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 고통받는 현실로부터 일단 구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보살 정신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 보살 정신의 맨 궁극적, 안 그러면 끝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인도에서는 그렇게까지 유행하지는 않았지만 중앙아시아나 안 그러면 서역 쪽에서 유행했었던 지장보살입니다. 지장보살 같은 경우는 단순히 힘든 사람을 구해주는 게 아니고 실천적으로 자기가 가장 핍박받고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지옥에 들어가서 직접 구제한다는 그런 설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정신은 매우 숭고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러한 보살 사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민중들의 요구를 불교, 그러니까 소승 혹은 부파불교가 주체적으로 수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책에서 특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은 이 대승불교의 흥기와 관련해서 성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로 글이 쓰였다. 그 전에는 전부 암송 전통으로 내려오다가 이 시기에 이르면 드디어 더 이상 암송할 수 없을 정도로 양이 많아져서, 왜냐면 말이라고 하는 게 전해지다 보면 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초기 불교 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뭐이 병에서 물을 이 병으로 따르면 똑같이 따라지듯이, 사실 그렇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 시대나 문화 배경이 다르게 되면 사람이 설명을 해주게 되고 그 설명 방식이 따라붙게 돼요. 그러다 보면 점점점 늘어나게 되고 대승불교가 흥기하는 기원 전후가 되면 도저히 산 사람이 외울 수 없는 정도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성문화, 이제 기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록을 하게 된다는 거는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 지식을 독점하는 게 아니고 지식의 보편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승려라고 하는 사람들만이 암송했던 전통에서 누구든지 책을 볼수 있는 전통, 문자를 아는 사람이라면 책을 볼수 있는 전통으로 가고 그중에 제가인들 중에서 뛰어나신 분들이 불교를 재해석할 수 있는 부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해서 재해석하고 보다 실천적인 관점, 그 다음에 그 당시 대중의 요구에 맞는 관점에서 새로운 불교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게 대승불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흥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성문화라고 하는 부분을 특징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